하이닉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와, SK 하이닉스 오늘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 7만 전자 가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삼전이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10만 원 뭐, 꿀럭꿀럭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10만, 예, 9천 원을 돌파하면서 주봉으로 볼까요? 강력한 매수, 전고 좀 뚫었네요. 그죠? 여기 전고점 지금 뚫고 간 상황입니다. 이유는 오늘 반도체주가 강했던 경우는 마이크론 때문이죠. 마이크론 미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그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20년 만에 주가가 최고가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에 마이크론 때문에 마이크론이 보면 내년에 실적 추정치를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출하량 늘고 판가 양호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컴퓨터나 이런 모바일뿐만 아니라 모바일 자동차 PC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D램의 채널 수도 늘어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반도체주 다 오른 거죠. 사실은 하이닉스만 오른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강한 흐름들을 갔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더 궁금하다. 10만 9천 원인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의 의견들을 잠깐 좀 보면요. 오늘 NH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2021년, 관심은 다 이제 내년에 가 있습니다. 2021년에 메모리 수급이 개선된다. 하이닉스는 메모리죠. 온리 메모리고요. 지난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눌렸는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낸드 쪽도 강화를 하면서 내년에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예, 여기 있네. 인텔 랜드 인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14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14만 원. 대략 증권사들의 그 컨센은요, 컨센은 어느 정도냐면, 14만 원 오늘 그 NH에서 좀 세게 올린 거고요. 다른 데서는 원래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11월 지난달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분위기가. 하이에서 13만 5천 원, 키움에서 14만 원, 박유학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NH에서 14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국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주는 지금 반도체주를 살까? 말까의 고민은 아닌 거예요. 예. 반도체 사야 돼요. 그런데 뭘 살까가 고민하는 거죠. 삼전을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 소부장을 살까?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사면, 네, 좋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연말에 팔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 재용 씨한테 돈을 배당금을 왕창 줘야 된다니까요. 주식 그 승계 받으려면. 그러니까 배당, 특별 배당 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말라고 했던 거고, 소부장 가야 된다.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던 거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가면 따라가겠죠.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과거에 보면 탄력 받으면 쫙쫙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휴, 야, 많이 올랐는데? 오늘 8% 올랐는데 어떻게 사지? 단기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거에도 보면 야 여기서 못 사라고 하는 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오르면 여기서 못 사고 조정받으면 사자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거 이렇게 탄력 받고 전고 좀 뚫었거든요. 단기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하이닉스 바로 사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흔들릴 때꼭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도 좋고 소부장도 좋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삼성전자는 뒤처지고 하이닉스만 치고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표주자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좀더 탄력 있게 가고 소부장 쪽 있고요. 하이닉스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짝 오히려 갔다가 조금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